정말 짧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리시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는 필요한 편이죠. 애써 심어놓은 이 식모가 한번 다 빠져버리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에어브 산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은 어떤 성형수술에 비해서도 경과를 보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정말 짧게 잡아도 6개월은 걸리시고요. 일반적으로는 1년 정도는 필요한 편이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암흑기라는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흑기는 수술 이후 한 2에서 3주부터 시작되는 애써 심어놓은 이식모가 한번 다 빠져버리는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건 일종의 휴지기 탈모, 그러니까 급성 스트레스성 탈모인데요. 모발 이식을 이식모의 관점에서 한번 비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후두부에 자기 친구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던 이식모가 있었습니다. 혈관이 잘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산소와 양분이 잘 공급되는 정말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잘 지내고 있던 이식모 1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날카로운 칼이 쑥 들어오더니 웬 두꺼운 포셉으로 자기를 납치해서 듣도 보도 못한 앞머리로 강제로 옮겨진 그런 상황이 된 것과 마찬가지죠. 마치 전쟁통에 난민 캠프로 수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봤더니 혈관도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산소도 안 들어오고 영양분도 들어오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치 곰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면 겨울잠을 자며 버티는 것처럼 이식모 역시 에너지를 최소만 쓰면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만들던 모발을 한번 버리고 새로 혈관이 연결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자, 이런 행동을 하는 시기가 바로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암흑기에 도달하면 이식모의 약 90에서 95% 정도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끔 상당히 경과가 빨리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장태호 원장에게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받은 여성분의 3개월 경과 사진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식모가 빠진 양이 많지 않고 이식 부위가 꽤 잘 차 있죠? 바로 이분의 이식부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고 이식모낭이 튼튼하고 손상 없이 잘 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식 과정의 스트레스는 모든 모낭에 똑같이 걸리지만 뭐 이식모의 체력 자체가 워낙 좋았다면 그걸 그냥 괜찮았어 이렇게 견뎌낼 수도 있고요. 또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은 편이셨다면 이식모에 혈관이 굉장히 빨리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겨울잠 자러 가지 않아도 충분히 버텨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이 고객님처럼 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경과가 굉장히 빠른 편이신 거죠. 다른 고객님의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객님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경과에 가깝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 장태호 원장에게 모발 이식을 받으신 지 약 3개월 정도 되신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보시면 이식부에 모발이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 것 보이시죠? 아직까지 상당수의 모발이 피부 아래쪽에서 열심히 새로 모발을 만들며 다시 자라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원래 3개월 경과가 이식모의 대부분이 아직 피부 밑에 묻혀서 피부 밖으로 나오기 위해 열심히 새로운 모발을 만들어내고 있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뻥뻥 비어 보이고 솜털 같은 것들만 득실득실한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4개월, 5개월, 6개월을 거치면서 이식모들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굵어지다가 마침내 1년차에 풍성한 결과를 얻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발 이식을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사실 아직 많진 않으시니까요. 암흑기에 접어드시면 많이 놀라고 스트레스도 받으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뉴에어 장태호 원장 믿고 따라와 주시면 풍성한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